그것은 뭐냐면은 아들의 생명이라고 성도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택함받은 백성에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생된 영에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하게 된 거고요. 이어서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사망 한번 읽어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역사를 시작한 후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가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생명의 사람은 일반 음청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사람을 위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그 생명의 사람을 위해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 즉 사랑 가운데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며 생명의 생활을 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쓰는 용어를 좀 자연스럽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가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질문 6번 읽어주시죠. 질문 6. 위 성경 말씀에서 그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누구로 볼 수 있나요? 아담. 예, 아담이죠. 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갈 부분들이니까 그냥 질문을 던진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질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뭔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생기를. 네, 그 부분, 예, 그 다음에 저기 우리가 조금 전에 예, 그 2장 15절에서 에덴 동산에 이끌어 에덴 동산에 넣은 거지 넣어 주신 거지요. 에덴 동산에 두신 거 두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거기까지 보고 8번 질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을 앞에 띄우고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 주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예, 앞에 띄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나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예, 거기 3절까지만 봅시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르쳤대. 나는 여호와라 그래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요? 전능의 하나님. 네, 전능의 하나님으로 보여줬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가나안 땅,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 아 근데 그 전에는 그 전까지는 여호와로는 알렸어요, 안 알렸어요? 안 알렸죠. 그 전까지는 알려진 적이 없는데,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는 이름은 있었는데, 예. 일단 예전에. 아,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4절 읽어주시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이었더니 이제. 이제 거기서 뭐라 그래요? 가나안 땅을 주기로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잖아요. 약속했던 그렇게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세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절 읽어주세요. 6절. 이제 아니 예, 5절이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내며 그 구역에서 너희를 던지며 편 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는 여호와라 하셨다. 그럼 보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애굽 사람 5절을 보면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았던 자손의 신음을 듣고 그랬죠. 그러면 맨 처음에는 애굽 사람들이 그 야곱의 열두 족속을 환영했어요. 어땠어요? 환대했지요. 근데 결국에는 그곳에 가서 종으로 바뀌었어요. 종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은 종은 어때요? 죄를 짓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래요. 죄의 종이라 그러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살았어요. 노예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뭘로 뭘 상징해요 우리에게? 뭘 상징해줘요? 애굽을? 기역지죠. 아, 뭐라고요? 기역지, 과학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예. 모든 지식을 갖고 있는 과학지? 예. 예, 예, 예.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은 애굽을 세상을 상징하는 걸로 보기도 하지요. 그렇죠, 예. 예, 세상. 그런데 가나안에 오기 전이었어요. 예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로 보내요? 가나안. 아니 세상에. 세상에 애굽에다 집어 넣어놨다. 먼저 가야 돼요. 예. 왜냐하면 세상 지식을 먼저 내가 받게 되잖아요. 그래 세상에 집어넣다가 예. 거기서 길러가지고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해 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주는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애굽으로 가셨거든요. 그살 때. 예. 이렇게 누구나 애굽으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국에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 이곳에 두었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는 죄의 종으로서의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래요? 종으로 삼았고 그 자손에게 맡긴 너희 애굽에서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구속하여 나오지요. 구속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는 너희 하나님 누구라고요? 여호와인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종으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제 뒤에 넘어가면서 볼까요? 질문. 예, 질문 8번.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나요? 예. 예, 띄었습니다. 앞에.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신 약속, 즉 언약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신약적 표현은 주님입니다. 구약에서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일하시는 이름입니다.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의 독적 책임 아래 일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 예, 그러면 이해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은 성자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의 책임 아래에서 성자의 직분을 행하고 있는 성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9번 질문 읽어주시죠. 한번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김 목사님. 에덴 동산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 에덴 동산은 뭘 상징할까요? 교회. 예, 에덴 동산은 교회를 상징하는 걸로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요, 10번 질문 읽어주시죠.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는 그러면 에덴 동산을 뭘로 상징한다고요? 뭘 상징한다고요?
에덴 동산 교회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로 이끌어 넣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교회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죽었던 영을 사망, 예, 죽었던 영을 사망해서 생명으로 먼저 건져진 게 먼저일까요? 불러다 놓고 하나님이 살릴까요? 먼저 건져놓고.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알미니안주의 입장하고 이게 칼빈주의 입장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살려놔야지. 영이 살아야지 다시 크죠. 예. 그러니까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은혜로 은혜 믿음으로 건짐을 받은 자들을 전도에 미련한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로 불러 모아서 뭐예요? 성장시키죠. 예, 길러요, 길러.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예. 내적인 소명이 먼저고 외적인 소명 전도를 그 다음 변호를 이용해서 하나님 교회로 불러서 이렇게 기르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교회 하나님을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지역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믿어진 사람은 어때요? 이거 중생 한 사람으로 봐야 될까요? 아는 사람으로 봐야 될까요? 중생은 했죠. 네, 중생한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어리면은 그걸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끼죠. 어리면 영이 어리면 1학년이면은 아직 이제 그게 네, 네. 어리면은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교회는 와서 교회 오면 네. 즐겁고 행복하고 마음이 편하고 그래요. 알지. 그런데 뭐냐면은 자기가 왜 왔는지도 몰라. 그런데 구원 받는지도 몰라. 그런데 교회 오면 좋아. 그러니까 속에서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 상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11번 질문.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 동산 교회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라겠죠? 창세기 2장 11절, 15절에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하셨습니다. 예, 거기서 나옵니다. 다스리고 지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다스릴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킬 때만이 사랑이 유지돼요. 왜?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주인하고 종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은 종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 설명 한 번 읽어주시죠. 아담의 에덴 동산 생활을 살펴보면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일반 생명에 관해서 영적인 삶을 사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여자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아 아담의 영이 죽어 사형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동산에 예, 거기까지만 조금 보고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우리 생명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생명. 이것을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는 이것은 이제 또 성경 자체를 우리가 볼 때 이제 다시 이제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러면 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다른 분 읽어주시죠.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에덴 동산에 짐승들인 뱀이 들어올 때도 에덴 동산에 들짐승이 뱀이 들어올 때도 아담은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동산을 지키지 못하여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함으로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고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는 관계를 사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 들짐승이 들어오게 되었고 하와를 다스리지 못하여 여자가 뱀과 대화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 그러면 어때요? 이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그 지키라 다스리라 하는 부분을 못 지켰잖아요. 다스리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선악과 따먹기 전이에요? 따먹은 후에요? 전이죠. 선악과 따먹기 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따먹기 전에 하나님의 일반은 종 아래서의 그 사랑을 빼앗겼어요, 안 빼앗겼어요? 따먹기 전에
땀이 따먹기 전에 들짐승이 에덴 동산을 침범하고 그리고 하와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봤을 때에 아담은 이미 무슨 사망했어요, 안 했어요? 사망으로 들어갔죠. 생명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미움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망이다 이렇게 보. 사망세계 들어갔다, 영과 육이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12번 질문 읽어주시죠. 죄의 삯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예, 여기 싹에 대한 부분을 여기 올려놨습니다. 앞에 모니터에 띄웠어요. 싹이 뭐죠? 싹 돈이나 물건, 품삯, 품값, 품값. 예, 품값이요. 이랑 값, 이랑 값, 임금, 또 일하고 일당 받는 거,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 싹시다, 죄의 싹시, 싹은 무엇이라고요? 사망. 싹으로 받은 것이? 사망. 뭘 받았어요? 사망을 받았어요. 사망. 사망이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미움의 관계. 미움의 관계. 사망이라는 단어 자체는 뭐예요? 죽음. 죽음이다. 예, 여기 13번 질문 읽어주시죠. 사망의 의미와 실제 사망 안에 있는 상태를 자신의 표현으로 써보세요. 예, 사망이라는 단어 자체는 어떤 거예요? 단어적 의미로는 죽었고, 예, 죽은 거죠. 죽은 것은 영과 육이 관계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겨져서 미움의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목숨이며 사형선고 하고 사형집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이요, 육체적인 면에서는 사람이 사망했다 그러면 어때요? 육신이 죽어가지고 땅에 묻혀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땅에 지었던 것처럼 원소로 돌아가는 그 상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돌아가버리는 그 상태. 일반 목숨이죠. 예? 일반 목숨. 일반. 예. 그러니까 그것은 사망이라는 단어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목숨이다. 목숨은 짐승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짐승에게도 있어요. 네, 14번 질문. 읽어주시죠. 아름. 사망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미움을 받는 거. 예. 그러니까 사랑받고 있던 생명의 사람으로 살다가 생명의 사람이 아니고 무슨 사람이 됐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끊겨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끊겨가지고 사형의 상태, 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된 상태가 그때가 그 사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아담은 피조물의 대표자였잖아요. 사람의 대표자. 예? 아담이 사람의 대표자. 그 사람의 대표자가 되는 것은 예, 사람의 대표자도 되고 모든,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도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저기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대로 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함으로 모든 마음으로 어디 세계로 가버렸다? 어디 세계요? 그게 사망 세계로 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5번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주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설명 읽어주시죠. 계속해서 읽어주시죠. 성경 말씀에서 일반은 중년과 중화에서 아담이 생명의 사람으로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며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생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담의 생명의 삶이 파괴되었고 그것이 원죄가 되어 죄의 값으로 사망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무슨 죄라고요? 그게 원죄. 원죄다.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고 미움의 관계가 되어져서 있는 상태가 뭐다? 원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에 따라 영과 육이 죽었으나 육은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죄와 사망 가운데 살며 목숨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육이 죽었다. 그러면 육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서 무슨 관계로 돼 있다? 미움의 관계로 돼 있다. 영이 죽었다. 그러면 영이 죽어서 없어. 그러면 아담이 영이 속에서 소멸돼 갖고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죽었던 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뭐가 죽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고 미움의 관계에 있는 상태였다. 아, 이것을 우리가 단절된 상태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목숨이 이제 죽음을 통해서는 그때 사형 집행은 그때 당해요. 그러면 그때는 그 다음에 넘어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사형 집행 당하면 육이 사형 집행 당하면은 육이 사망해서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읽어주시죠. 창세기 3장 16절.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읽어주시죠. 또한 아담은 피조물에 대표져서 사망 가운데 미움을 받게 되었다. 조금 크게 읽으세요. 피조물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사망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 받는 것을 주었다 혹은 사망했다고 말합니다. 즉 사랑 받는 것이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만물은 땅을 통해서 초목이 나고 열매 맺는 씨가진 나무와 채소가 나오는데 이 땅이 파괴되어서 사망 가운데 다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게 되었고 사망 가운데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계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불평 크게 더하리니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입니다. 그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을 받을 것입니다.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그대로 먹지 말라 한 나무 시과를 먹었은즉 나는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라 그 소단을 먹으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주시라. 너의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지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흉력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속에서 내가 취향을 입었습니다. 그는 흙이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십니다. 예. 질문 16번. 다른 문제 읽어보시죠. 이 성경 말씀에서 사망 가운데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여자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잉태하는 고통, 수고하고 자녀를 낳는 거, 남편을 사모하게 된 거,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된 거. 예, 그 부분에 사망 가운데서 이제 오게 된 부분들을 이제 보이는 면대로만 적었습니다. 본문 있는 대로. 그 다음에 17번. 다른 분. 아담은 사망 가운데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앞에 뛰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게 됐어요. 저주받게 되었고 수고하여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지만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수고했어요 안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수고하고 먹었어요? 수고 안 하고 먹었어요? 예? 수고 안 했어요. 왜 그랬죠? 죄 짓기 전이었어요. 죄 짓기 전에 뭐 먹고 살았어요? 이슬만 먹고 합니다. 무슨 이슬? 아니, 그건 대체 무슨 얘기? 그것은 그냥 농담하는 얘기도 농담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이 말이. 생명과 먹을 때 먹었지. 생명과요? 선악과 먹었지. 생명과 먹었으면은 거기 저기 안 죽었을 수도 있지. 생명과는 그때 안 먹었을 것 같은데. 일반과를 먹었어. 일반과를 먹었다고 봐야 돼. 일반과. 에덴 동산에는 과일 먹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학 예, 예, 말씀하세요. 일반가도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고요. 일반가는 없고
생명과와 선악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가 있잖아요. 무화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심했는 채소하고 심했는 과목을 식물로 주노라 그랬지요. 그러면 뭘 먹었냐면 과목 먹 과실 먹고 자랐어요. 과실 심했는 과실 그 본문에 나와요. 창세기.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그러니까 수고했어요 안 했어요? 수고 안 하고 먹었어. 수고 안 하고 애들 농사했어. 그래서 아담이 그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게 우리 보세요. 예, 아담이 그러면 왜 잠들었을까요? 왜 계속 지켰으면 되는데 왜 안 돼? 왜 잠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지. 예예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고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래요. 실제로. 네, 그 창세기 2장에 그 26절 이렇게 거기서 얘기하면은 아담이 잠을 들었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었다, 영적으로 사망 죽었다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갈기 때 가면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그 갈기 때가 우리 사람의 고유 속성 있잖아요. 우리 본연의 우리가 그렇게 이제 돼버린 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다고 성경의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여자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만 받고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될 내가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아, 그 이제 그 예.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게 돼가지고 이제 필요 없게 됐다는 예. 근거가 어디 있는 거죠? 이제 그 갈비 때 잠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죽으니까 그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예. 이렇게 취해서 예. 잠들었으니까 여자는 예. 누구를 돕는 배필로 지었어요? 아담을 돕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신앙이 영적으로 장이 들었으니까 내 고유 속성의 본연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 여자라는 것은 내가 하나 나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가 보고 그래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그렇게 네 신앙생활해도 괜찮아 하면서 이걸 갖다 내가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내가 이제 하나님 필요 없이 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목사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내가 나중에 성경의 창세기에서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네. 못하니 하면서 짓는 게 있어요. 사람을 돕는 백비라고 아담을 돕는 백비라고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을 돕는 백비로 뭘로? 뭘 짓고요? 들짐승을 짓고 네. 공중의 새와 들짐승을 짓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들짐승이 상징하는 게 뭐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조한 뱀이. 뱀이잖아요. 그럼 뭘 상징해요? 사탄. 예. 네. 그런데 그 사단을 하나님 이용해요. 예, 사단이. 예, 사단을 이용할 때가 있고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예, 영적인 상태에. 예, 아담을 돕는 비는 여자를 통해서 기록을 그래요. 그런데 둘로 나누어져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목사님처럼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왜 아담이 잠들었냐 이 말이요. 그럼 계속 깨어 있었으면 될 텐데. 그 이유는 숙제로 볼까요? 놔둬볼까요? 인간이니까 그래요. 인간이니까. 근데 조금 전에 목사님이 하셨지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걸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구성 요소를 보면 나와요. 인간의 구성 요소가 뭐예요? 육체가 있죠. 육체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힘하고 영의 힘하고 같대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면 성신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끌어주면은 영은 계속 끌려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지요. 근데 육체는 계속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가다가 육신은 잠들게 돼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들게 돼 있어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애당초 약하게 역하기보다는 그 저기 뭐냐면은 지키고 다스리지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을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힘이 영이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육체는 잠들 수도 없기 때문에 지키고 다스리지는 못하는 그 상황에 가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자동으로 빼앗겨져. 무엇을 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안 했는데 하나님의 미움을 사망세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주인과 종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빼앗겨버리고 사망세계에 빠져버리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몸하고 마음은요, 사망세계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내가 사망세계에 없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보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뒤에 보면 이제 그 다음에